여기가 8% 여기 가셔서 학습지 쓰시나요 이거? 네. 학습지 안 하셔요? 네. 사실 날로 먹는 학습지야 이거. 왜 내가 여기다 학습지라고 이건 이거나 알바 시키더라도 하셔요. 그러니까 본문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저 타이프로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16개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. 16개를 이렇게 만들고 상판에서 수준별 수업 안 했죠? 네, 아래. 이렇게 중학교에서 초성만 줘. 초성. 그러면 이것도 이 한글을 불러보시면 안 되는데, 왜냐면 이걸 화면 확대를 하면 파워포인트도 필요 없어요. 300% 봤죠? 인트레스팅 볼까? 이런 거. 이거를 매 시간 16단원씩을 그날 들어오시면 이거 공부하고 수업 시작해요. 그럼 이제 애들 요거 다 한 사람은 나와서 건빵 두 개씩 먹여. 특히 ADHD 아이들은 이 씹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. 그리고 나와 애들이 이거 두 개 먹으러 나오잖아요. 그러면 벌써 나오지 두 개 한참 씹지.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. 그래서 움직이고, 도장 줘 이렇게 도장 찍어줘. 왜냐면 또 애들이 그 이 다른 애들 돌릴까 또 어떤 놈을 이렇게 찢어갖고 다른 건빵 두 개 고리 건빵. 어떤 애가 검색해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.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받았어요. 진짜 싼 거야. 보리건빵 2.5kg짜리. 2.5kg짜리 그걸 쓰거든요, 전. 그리고 여긴 복지학교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아, 저는 복지 사회복지 선생님이셔서 그 예산 지원받아서 이 동네가 시골인데 단산 동네인가 같아요. 여기 비하인드. 우와. 뒤에 있다. 이거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요거를 그림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. 비 쓰고 그 앞에 또 글씨 쓰면 돼. 저는 포토샵 이런 거 다 안 해. 왜? 선생님들이 무슨 영어 선생님이 무슨 포토샵을 해. 그건 안 된 거야. 그림판이라고 깔려 있잖아. 페이머스. 애들 걸 활용한 거예요. 페이머스. 애가 그리스 이렇게 옛날 시절에 픽셔너리 시절에 그거 따라가 이렇게 글씨만 페이머스. 디피컬트. 참 어렵다 그죠? 뒤에 상어가 쫓아오고 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단어가 없어. 그때 창작시키는 거. 창작하고 혹시 애가 창작하면 사진 찍어서 바로 휴대폰을 올리고 그럴 때 또 하리보 이게 이건 창작은 주먹으로 하나 또 학년말 수업이 전혀 두렵지 않아. 1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어떻게 하냐. 3학년 애들은 쓰는 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괜히 부질없는 뭐 노력을 하지 바로 나를 따르라 바로. 이게 타이포. 그래서 저의 제자들 중에 선생님 영어 단어 짜증나서 공부 못하겠어요 라는 애는 단 한 명 없어. 심지어는 특수반에도 이 학습지를 해요. 특수반 애가 참여하는 유일한 학습지가 그만큼 여기에 호감이 있어요. 이게 바로